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1열 2명, 그리고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트 2명, 4열 싱킹 공간, 싱킹 시트 유지된, 그리고 후석에 실려있는 것은 아마도 요트 바닥 부품일 것 같습니다. 본 차량은 아트원 전국 지사중 경기 북부 지스타로 출고되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인승과 9인승 두 대 출고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맑은 하늘, 그리고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도 색상의 변화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GV230번에 이어서 231번, 232번 촬영 들어갑니다. 자, GV230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 2만 명 이벤트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트원24 채널은 늘 진실만, 사실만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이 GV231번 차량도 오늘 영상에 담을 건데요. 요즘에 기아 가솔린 생산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많은 분들 주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은 두 대 차량, 요즘 가솔린 차량이 안 나와서 디젤 차량 출고 많이 있는데요. 본 차량도 한번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장 쪽 설명 빠졌네요. 외장 쪽은 늘 설명 동일합니다. 하이루프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있다고 말씀드렸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반사 필름이고요.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는, 외장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자,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그래도 출고 차량 점검 겸 이렇게 영상 비칩니다.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의 기아에 없는 색상 새들브라운 컬러 출고 대기 중이고요. 보조석에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 바닥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대부분이 동일한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오직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트원24 채널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설명만 해도 이제는 다 알죠. 2열의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리고 7인승 순정 레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석 뒤쪽은 릴렉션 모드, 7인승을 사는 이유죠. 릴렉션 포지션이 상당히 무중력 상태로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말 그대로 승차 모드가 되겠습니다. 승차 모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3열 6대4 싱킹 분할 시트에도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릴렉션 시트 포지션을 할 경우에는 3열에는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요트 바닥은 정말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인기 품목이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 정말 정말 간편합니다. 통로석까지 한번 비춰볼 거고요. 요트 바닥 칼라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역시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입니다. 자, 측면 쪽도 설명 이어나갑니다. 측면 쪽은 현재 이중구조의 허니콤 브라인드가 설치되지 않고 선팅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순정 망사형 커튼이 올라간 상태, 3열에는 내려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면은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지만, 튜닝 품목 옵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순정 망사형 커튼을 사용해도 아트원에서는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현재
HDR 화면 보이고 있는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현재 볼륨은 줄여놓은 상태고요. 아트원 글루벤 하이빔무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웰컴 등과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품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동을 끈 상태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아트원 글루벤 하이빔무진이 기아 순정 하이빔무진과 다른 점이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전체적인 디자인 현재 시동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조명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기아 순정 하이빔무진과 디자인 비교할 만합니다. 그리고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2 구조는 아트원의 자랑이죠.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빔무진 아직도 한 표를 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트원 글루벤 하이빔무진 현재 계약도 상당히 많고 나름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이 만족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7인승 차량 시트 역시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7인승을 구입하는 이유, 사업자가 있고 버스 전용도를 타야 된다 하면 당연히 7인승을 이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주도 기타 버스 전용도를 탈 일이 없고 사업자가 없고 평소에 7명이 편하게 탈 수 있고 더불어 4명이 승차할 때는 릴렉션 포지션을 사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7인승 리무진 선택의 기준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측면 쪽에서 비춰보는데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정말 날렵함에서 다르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설명을 하고 더불어 뒤쪽에 있는 9인승 차량과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후석의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상부에 있는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분명히 비교 선택할 수가 있죠. 기아 신형 마크,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붙여서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의 후석 순정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는 커튼 제외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는 아트원에서 제작하는 원목 옷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면 아래쪽은 현재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 보이고 있고 6대4 싱킹 분할 시트는 조수석 뒤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싱킹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운전석 뒤쪽에 현재 릴렉션 시트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릴렉션 시트 포지션을 할 경우에는 후석에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승차 모드로 2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3열에도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이죠. 그래서 9인승과는 달리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없는 경우, 그리고 어쩌다 7명이 6명이 5명이 탈 경우 그렇게 7인승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2열에 있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 평소에 4명이 탈 때 아주 편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후석에는 넓은 공간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7인승을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솔린과 디젤이 어떤 고민에서 이렇게 경제성, 디젤은 바로 경제성을 추구를 합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후석에서 다시 한번 비춥니다만은 아트원의 자랑이죠.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QHD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비교하면은 늘 서운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이렇게 멀리 제주도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없죠. 그리고 렌터카로 출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일반 할부 그리고 리스 그리고 장기 렌트까지 모두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뒤쪽에 9인승과 즉 9인승 순정 상태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뒤쪽 차로 가시죠. 자, 이렇게 7인승 설명에 이어서 이렇게 9인승 순정 상태로 출고되는 모습도 한번 담아봅니다. 본 차량은 아트원 전국 지사 중 지스타, 경기 하남에 있는 지스타로 출고되고 나머지 리폼은 우리 아트원 지사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순정 상태도 한 번쯤 보셔야 튜닝된 차량과 비교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춰봅니다. 앞에 쪽에 현재 비닐도 안 뜯은 상태죠. 역시나 본 차량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이상의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보조 모니터까지 장착되어 있고 바닥은 순정 상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2열 시트도 보여드립니다. 2열의 9인승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아닌 일반 시트로 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순정 상태 즉 평탄화가 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이 순정 상태라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센터 쪽에 넓은 통로석이 있고 역시 순정 시트 그리고 측면 쪽에는 커튼이 장착되지 않은 순정 상태 망사형 커튼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어서 3열 쪽에 독립 시트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7인승과는 달리 본 차량 9인승이고 둘둘둘 즉 3열까지 6명이 독립 시트를 유지할 수 있게 7인승에 있는 6대4 싱킹 분할 시트와 비교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9인승을 사는 이유 당연히 있죠. 사업자가 있으면 부가세 공제 더불어 버스 전용도로 이용 즉 6명 이상 승차하면은 버스 전용도를 쉥쉥 달릴 수가 있고 더불어 누구나 운전 즉 임원이 아닌 누구나 운전을 할 수도 있으며 모든 비용은 법인 경비로 사업자 경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9인승을 선택을 해서 다양한 그 용도에 맞는 튜닝들을 하고 있는데 본 차량은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해서 출고하는 것도 환영을 한다고 했고 특히나 아트원 전국지사 6군데를 통해서도 계약을 주시고 튜닝은 각 지사에서 해도 똑같은 동일한 튜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상부 쪽은 아무것도 켜지 않은 상태에도 한번 비춰봐야 되겠죠. 현재 웰컴 등 들어와 있고 센터 쪽에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본 차량 역시 센터 쪽의 컬러가 블랙 컬러인데 베이지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7인승 별 튜닝 없이 출고되는 7인승 차량 그리고 아무 튜닝이 없는 9인승 순정 상태도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순정 상태 출고 또는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품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24 채널 구독자 2만 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유용한 정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